안녕하세요. 도깨비불 운명연구소 이한입니다. 자, 이제 10월 24일부터 10월 30일까지의 일간별 주간운세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각 일간별로 무토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 첫 번째로 간목 일간부터 시작을 해볼 텐데요. 이 간목도 무토 일간에게 이번 주 내내 영향을 받게 됩니다. 우선 간목에게는 이 넓은 무토에게 정착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상황이다 라고 이야기 들을 수가 있고, 무엇보다도 안정적인 상황이 펼쳐진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날짜 월요일 10월 24일 경술일부터 살펴보자면, 자, 여기서 간목이 월요일에는 양지, 화요일에는 장생지, 수요일에는 목욕지, 목요일에는 관대지, 금요일에는 걸록지, 토요일에는 재왕지, 일요일에는 쇠지 환경에 각각 놓이게 됩니다. 월요일의 환경인 이 경술일이라는 환경에서는 화의 에너지, 즉 식상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환경이 조성이 되고요. 목요일에 이 축토라고 하는 환경지에서는 관성에 해당하는 금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관고지의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 일요일에는 인성에 해당하는 수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어서 인성고지에 대한 환경도 같이 조성이 됩니다. 자, 월요일부터 살펴보자면 우선 확장되는 상황, 경금이 들어오기는 했으나 우선 간목에게는 운이 상승합니다. 하나를 더 일궈낼 수가 있고 발전하고 확장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속이 정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도 있고요. 화요일 10월 25일 신의 일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아주 좋은 인상을 줄 만한 계기, 각인을 시켜줄 수 있는 상황이 생기겠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모두 다 아주 좋은 흐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세 번째, 수요일 10월 26일 임자일 같은 경우에는 다소 중요한 일에 대해서 정신이 산만해질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심성이 떨어지는 날이기 때문에 뭘 잃어버린다거나 까먹는다거나 체크를 잘 못하거나 그런 실수가 동반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목요일 10월 27일 개축일 같은 경우에는 일정에 내 잘못이 아니라 상대방이나 외부의 잘못으로 인해서 일정 자체가 큰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금요일 10월 28일 갑인일 같은 경우에는 주변인의 활동과 주변인의 의견 자체가 본인에게 크게 도움으로 들어옵니다. 이날도 그러니까 좋은 입장이 되고요. 토요일 10월 29일 을묘일 같은 경우에는 본인을 지나치게 낮추게 되는 다소 굴욕적인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제 일요일 10월 30일 병진일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 나간 분들만 들어주세요. 외출을 했다거나 주말에 해외에 계신다거나 어떤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내가 타인을 우연히 도와주게 되는 흐름에 이제 놓이게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날도 역시 내가 도와주면서 좋은 흐름입니다. 이번 주 내내 이 흐름을 타시게 될 것이고요.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땡스 버튼 통한 후원 언제든지 기다리겠습니다. 운영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을목으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을목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을목도 이번 주간에 무토에게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이 무토에게 보조를 많이 받게 되고 굉장히 좋은 주간입니다. 왜냐하면 하고자 하는 것들을 다 완성하고 추진을 할 수 있게 되는 주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날짜 월요일 경술일부터 쭉 흐름을 한번 살펴보자면, 월요일은 을목이 임묘지에, 화요일은 사지에, 수요일에는 병지에, 목요일에는 쇠지에, 금요일에는 재왕지에, 토요일에는 걸록지에, 일요일에는 관대지 환경에 이렇게 차례차례 을목이 놓이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식상에 해당하는 화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어서 식상고지의 환경이 조성이 되고요.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관성에 해당하는 금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어서 관고지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일요일에 이 진토라는 환경지는 인성에 해당하는 수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어서 인성고지의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월요일은 본인의 일보다는 전혀 엉뚱한 일에 내가 시간을 낭비하게 되고 신경을 많이 쏟아내게 되는 상황이 이어집니다. 화요일 10월 25일 신의 일은 게을러지고요. 지각도 할 수 있겠죠. 집중력도
다소 산만해지는 하루가 됩니다. 수요일은 문서, 특히 통지서, 각종 고지서, 이 문서들을 다시 확인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겠습니다. 보통 25일이 자동이체가 많이 걸려있는 날들이죠. 그래서 26일에 확인을 해봐야 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동이체가 제때 되지 않았다던가 또는 본인이 생각했던 금액보다 많이 빠져나갔다거나 그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10월 27일 목요일은 개축일이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약속, 새로운 계약, 새롭다는 전제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 새로운 약속이나 계약들을 나의 안정적인 미래를 위해서 밀어붙이고 추진하시게 되는 날입니다. 이제 금요일 10월 28일 갑인일은 가까운 사람들과 대화를 하시다가 강한 자존심, 이제 금요일부터 약 3일 동안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그 상황이 많이 생길 수 있는데 강한 자존심을 드러내고 의견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 10월 29일 토요일 을묘일 같은 경우에는 자신감을 회복하게 되는 긍정적인 상황이 놓이고요. 자, 이제 마지막 날이죠. 일요일 병진일은 본인의 생각과 주장을 또 강하게 내세우시게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주변인들을 사실 이 일요일에 다소 불편하게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이어집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상황을 조금 디테일하게 살펴봤고요.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땡스 버튼 통한 후원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운영상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병화일간으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병화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병화가 다른 일간들처럼 무토일간의 무토 에너지에게 영향을 이제 받게 되어서 목생활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구간으로 목이 굉장히 잘 자랍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주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한 마지막으로 병화의 입장에서는 성장 또 이제 미련에 대한 해소도 같이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날짜부터 술, 해, 자, 축, 인, 묘, 진 이렇게 흐름이 있는데 월요일은 병화가 인묘지에, 화요일은 절지에, 수요일은 태지에, 목요일은 양지에, 금요일부터는 또 장생지, 목욕지, 관대지 이 흐름에 병화가 놓입니다. 월요일 같은 경우는 술토의 이 환경지이기 때문에 병화의 입장에서는 입고가 되는 상황이고요. 환경지도 이렇게 같이 조성이 되죠. 그 다음 목요일에 만나는 축토라는 환경지는 재성에 해당하는 금의 입고가 이루어져서 재고지 환경지가 조성이 되고 마지막 일요일에 진토라고 하는 환경지는 관성에 해당하는 수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어서 관고지 환경이 조성이 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에는 다소 병화 입장에서 생각이 많아지고 집중력이 굉장히 상승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일에 몰입을 하고 작업과 집중을 하기에 상당히 좋은 날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 날 25일 화요일 신의 일 같은 경우는 기존의 수입처의 인연이 단절됩니다. 수입처와 인연이 끊어지고 다른 곳으로 다른 수입처로 인연이 전환이 됩니다. 그 다음 수요일 10월 26일 임자일은 어려운 일은 되도록 피하고 싶은 날입니다. 회피하고 싶은 갈증이 좀 커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말은 즉슨 무책임해지기가 쉽다. 그래서 마감일이 만약에 수요일에 걸려있다라고 한다면 주변에 반드시 도움을 청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목요일 10월 27일 개축일도 볼 텐데요. 새로운 분야에 대한 계획을 드디어 시작을 하게 되겠습니다. 새로운 계획 그리고 새로운 일에 대한 준비를 하시게 되는 날입니다. 본격적인 시작이 되겠습니다. 금요일 10월 28일 갑인일은요. 새로운 관심을 끄는 대상이 나타납니다. 새로운 분야를 탐색하게 되고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게 되는 날이 되겠습니다. 이제 주말입니다. 10월 29일 토요일 을묘일은 다소 집중이 산만해지고 중요한 것은 잘 잊어버리게 됩니다. 건망증이 생기겠죠? 그래서 메모하는 습관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지는 날이고요. 토요일은 염두를 해두실 일이 실수를 하기가 쉬워집니다. 자,
자, 이제 10월 30일 마지막으로 일요일 병진일도 보겠습니다. 이날은 가까운 지인이나 가까운 가족의 어설픈 태도 때문에 본인까지 곤란해질 수 있는 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간단한 흐름을 살펴봤고요.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땡스 버튼 통한 후원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상담 신청은 고정 댓글이나 채팅 대화창에 링크를 꼭 제가 넣어놨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고요. 이제 정화일관으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정화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일간은 무토에게 영향을 받게 되는데 다소 엉뚱한 일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주간 내내 조심하실 필요가 있고요. 자, 첫 번째 날부터 술해 자축 인묘진 이렇게 흐름이 보이는데요. 월요일은 양지 환경에 정화가 놓이고 화요일은 태지 환경에 수요일에는 절지에 목요일에는 인묘지에 금요일에는 사지 환경에 토요일에는 병지 환경에 일요일에는 쇠지 환경에 이렇게 놓입니다. 그리고 월요일에 이술토 환경지는 화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환경이 조성이 되고 목요일 축토 환경지는 재성에 해당하는 금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기 때문에 재고지 환경지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요일은 진토라는 환경지에서 관성에 해당하는 이 수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어서 관고지 환경지가 조성이 같이 됩니다. 월요일은 운의 흐름 자체가 실수가 적어요. 그리고 집중도 잘 되는 편입니다. 또 상대를 더 배려하게 되고 금전 기회도 유리한 날이 될 수 있습니다. 화요일 10월 25일 신의 일은 예전의 인연들, 특히 이성과는 재회 운이 강하게 들어온 날이고요. 그 외에는 일반 분들은 예전 일의 기회가 다시 들어오는 날입니다. 수요일 10월 26일은 임자일입니다. 새로운 환경이 들어오는 날이기 때문에 직장 환경이나 사업장에도 다소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시스템의 변화가 있다거나 약관이 변동이 된다거나 또는 외부의 개입이 강하게 들어오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제 목요일 10월 27일 개축일 같은 경우에는 멍해지고 반응이 다소 느립니다. 엉뚱한 일에 관심을 쏟게 될 수 있습니다. 금요일 10월 28일 갑인일은 약속이 잘 지켜지지 않는 날 중 하나입니다. 일이 또한 전체적으로 지연되고 지체되는 흐름이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아침에 1시간 안으로 바로 이렇게 처리 요청을 드렸는데 거의 퇴근 시간 전까지 아무런 중간 보고나 중간 과정에 대한 대답이 오지 않는 상황 또는 물건이 와야 되는데 중간에 붕 떠서 계속 대기를 타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금요일 지났고 이제 주말이죠. 토요일 10월 29일 을묘일은 결정권의 무용지물 현상을 겪으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집안의 가장인데 이 가장의 발언을 아무도 듣지 않고 무시를 당한다거나 또는 본인이 주말에 출근을 하고 평일에 쉬는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본인이 관리 중인 직원들이 아무도 본인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일요일 10월 30일 병진일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의 무한 격려, 무한 응원, 또 선물도 들어올 수 있어요. 이것 때문에 많은 힘을 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상황을 살펴봤고요.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땡스 버튼 통한 후원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운영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무토일간으로 들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무토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토도 무토에게 영향을 크게 받는 주간인데요. 우선 여러 가지 갈등 요소들 그리고 구설수 이런 것들도 이번 주간에 올라옵니다. 또 그와 함께 무토 입장에서는 걱정도 많아지는 상황이고요. 일에 대한 밸런스가 무너지기 쉽습니다. 과로도 염려가 되는 주간입니다. 또한 외부에서 무토에게 책임감을 요청을 하기 때문에 과중한 업무, 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릴 수가 있고요. 이것은 무토의 과중한 책임감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첫 번째 날부터 흐름을 살펴볼 텐데요. 월요일부터는 술, 해, 자축, 인, 묘, 진 이 흐름으로 이렇게 가고 있어서 인묘지의 무토가 월요일에 놓이고 화요일은 절지에, 수요일에는 태지, 목요일에는 양지, 금요일에는 장생지, 토요일에는 목욕지, 일요일에는 관대지 환경에 무토가 차례대로 놓입니다. 월요일에 술토라는 환경지, 이 부분에서는 인성에 해당하는 화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인성고지의 환경이 조성이 되고 목요일에 축토라는 환경지는 식상에 해당하는
금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어서 식상고지 환경이 조성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일요일에 진토라고 하는 환경지의 특성은 재성에 해당하는 수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기 때문에 재고지 환경지도 조성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월요일은 무토일간이 일을 잘하고 있는데 힘이 빠지는 외부의 간섭 또 지적 이렇게 일의 진행 자체를 더디게 만드는 자들로부터 방해가 심하게 들어오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화요일 10월 25일은 신의 일입니다. 새로운 사업을 드디어 시작을 하는 날입니다. 새로운 프로젝트의 출발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기존에 하시던 일과는 깔끔하게 작별을 하시고 정리를 하시는 흐름입니다. 그 다음 수요일 10월 26일 임자일은 업무나 사업과 관련된 긍정적인 소식을 듣게 되실 겁니다. 이제 10월 27일 목요일 개축일은요. 평상시에 해보지 않았던 과감한 시도, 과감한 모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기존에 하지 않았던, 해보지 않았던, 기존 늘 하셨던 게 A라면은 그 방법 말고 B로 한번 시도를 해보시는 거죠. 이제 10월 28일 금요일 갑인일은요. 자신을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과 다소 불편한 대면을 하실 수 있습니다. 토요일, 자 주말이죠. 10월 29일 을묘일입니다. 현재 방향성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아서 현재의 위치나 상황이 불안하게 느껴질 수 있는 날입니다. 마지막으로 10월 30일 일요일 병진일은 마감한 줄 알았던 기존 일에 차질이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상황을 살펴봤고요.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땡스 버튼 통한 후원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이제 기토일간으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기토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토는 무토에게 영향을 받게 되는 주간인데요. 주변 사람들에게 이 기토 입장에서 상당히 강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 강한 영향을 준다는 뜻은 나쁜 영향이 아니고요.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한 유리한 입장으로 본인을 이끌어주는 긍정적인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날짜부터 술해자축 임묘진 이렇게 흐름이 보이는데요. 월요일은 양지환경에 기토가 놓이게 되고 화요일은 태지, 수요일은 절지, 목요일은 임묘지, 금요일은 사지, 토요일은 병지, 일요일은 쇠지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월요일에 술토라고 하는 환경지에서는 인성에 해당하는 화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어서 인성고지의 환경을 조성을 하고요. 목요일에 축토라고 하는 환경지는 식상에 해당하는 금이 입고가 되죠. 그래서 식상고지의 환경이 조성이 되고 마지막으로 일요일에 진토라고 하는 환경지는 아주 중요한 수의 에너지, 즉 재성 에너지가 여기서 입고가 되어서 재성고지의 환경도 같이 조성이 되겠습니다. 10월 24일 월요일에 첫 번째 날의 일진입니다. 평상시보다 일의 순행 자체가, 흐름 자체가 모든 흐름과 절차와 진행사항 자체가 모든 것이 기토를 위주로 돌아가는 아주 순조로운 흐름이 예상이 됩니다. 화요일 10월 25일은 신의 일입니다. 우선 이날은 참을성이 많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이어트라든가 아니면 본인이 계속 자기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야 되는 직업군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화요일에 자기관리의 능력이 다소 좀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많이 의지하시게 되고 기대게 되는 날입니다. 의존성이 높아진다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의존성이. 의존성. 성. 네. 이 참을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본능이 좀 많이 올라온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성격대로 막 짜증을 많이 낸다거나 아니면 평상시에 식욕을 잘 참았는데 이날은 이상하게 한 2시간 텀으로 계속 뭔가 달달한 게 땡기는 그런 날이 될 수 있습니다. 10월 26일 수요일 임자일 같은 경우에는 기존 사람들과 내가 정리가 되는 흐름이에요. 사람들과 정리가 되고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차단을 하겠죠. 또 반면에 새로운 사람들과 인연이 이제 생깁니다. 새로운 분들과 만나게 되고 알게 되고 친구 맺기가 되고 그리고 새로운 사업을 내가 기존 사업에서 접고 새로운 것으로 갈아타는 전환기도 이날 수요일에 예상이 됩니다. 판매하는 콘텐츠를 바꿀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 10월 27일 목요일은 개축일인데 집중이 엄청 잘 돼요. 집중이 잘 되고 또 일이 빨리빨리 진행됩니다. 속도 자체가 탄력이 붙습니다. 그 다음 금요일 갑인일이죠. 생각이 우선 많아지고요. 그리고 이 금요일에는 주변에서 자신의 노고에
힘들게 이렇게 과정을 겪고 있는 기토에게 전혀 감사하지 않는, 자신의 노고에 감사하지 않는 주변 사람들 때문에 다소 섭섭함을 많이 느낄 수가 있는 날입니다. 이제 주말로 들어가서 10월 29일 토요일 을묘일 같은 경우에는 과거를 후회할 수 있는 일이 생기는 날입니다. 하소연만 들어줘야 되는 좀 불편한 대화를 내가 무한정 받아줘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전화통화를 그냥 안부인사로 준 줄 알고 예전 오랜만에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이걸 못 끊게 하는 거예요. 친구가 막 펑펑 울면서 뭐 결혼생활이 어떻고 저떻고 시댁이 어쩌고 저쩌고 기토가 계속 받아줘야 되는 거죠. 또 그게 상담 자체처럼 돼버릴 수가 있어요. 1시간, 2시간 계속 통화가 막 이어지는 거예요. 기토분들 막 기빨릴 수 있습니다. 끊어주셔야 되시고 10월 30일 마지막 일요일 병진일입니다. 미래를 위해서 이날 어떤 과감한 결정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결정은 굉장히 유리한 방향으로 흐르게 될 것이고 또 그 결정을 과감히 추진을 하시게 될 겁니다. 밀어붙인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흐름을 살펴봤고요.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땡스 버튼 통한 후원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자, 이제 경금으로 넘어갈게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경금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금일간은 이번 주간에 무토라고 하는 에너지계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번 주간에는 그동안 쭉 쌓아왔던 노력들에 대한 보상이, 실적이 올라가고 그만큼의 차곡차곡 가성비가 뛰어난 상황으로 이어집니다. 실속 있는 주간이다라고 다르게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자, 첫 번째 날짜부터 해서 술, 해자축, 김묘진 이렇게 흐름이 보이는데요. 첫 번째 날 월요일은 경금이 쇠지에, 화요일은 병지, 수요일은 사지, 목요일은 임묘지, 금요일은 절지, 토요일은 태지에, 마지막 일요일은 양지환경에 경금이 이렇게 차례차례 놓이겠습니다. 경술일이 10월 24일 월요일인데요. 주변 사람들에게 물질적인 도움과 노동력에 대한 도움이 크게 들어옵니다. 또한 이 술토라고 하는 환경제 특성상 관성에 해당하는 화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기 때문에 관고지 환경제도 같이 조성이 되고요. 화요일 10월 25일은 신의 일이기 때문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본인이 신뢰를 크게 얻게 되는, 점수가 아주 크게 높아지는, 믿음을 주게 되는 상황입니다. 점수 올라가고 또 주변 사람들이 본인에게 호의를 가지게 되는 좋은 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요일 10월 26일 임자일은 생계에 적지 않은 방해를 받게 될 실 영향이 좀 커요. 예를 들어서 수요일과 목요일 양쪽 이틀간이 약간 강약은 있지만 전산장애라던가 이런 장애권들이 좀 생길 수가 있는 것이, 수요일은 일단 이 상황 자체가 큰 고민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목요일 개축일, 이제 목요일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일의 흐름 자체가 늦어지고 또 여러 가지 방해와 장애권을 겪게 될 수가 있어요. 역시 전선장애 비슷한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겠죠. 금요일 10월 28일은 갑인일이 들어와서 기존 오래된 문제에서 해방이 되는 날입니다. 이것은 오래된 문제라는 것은 오래된 시스템을 뜻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문제였는데 그 사람이 다른 외부로 이직을 갔다거나 그 조직을 벗어나서 나에게서 영원히 빠이빠이 작별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주말로 들어가서 10월 29일 토요일 을묘일은 생계와 관련되어서 아주 긍정적인 소식을 듣게 되실 겁니다. 이날도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10월 30일 병진일, 자, 보자면 평상시보다 훨씬 여유가 생기고 또 금전적으로도 흐름이 아주 좋은 날입니다. 대체적으로 사고권과 관련해서는 수요일과 목요일이 조금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나머지는 거의 좋은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한 주 동안 또 흐름을 살펴봤고요. 좋아요, 구독, 땡스 버튼 통한 후원 언제든지 기다리겠습니다. 이제 신금으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신금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일간은 이번 주간의 무토에게 영향을 크게 받게 되는데요. 우선 하셔야 되는 새로운 임무를 부여를 받게 되시는 주간입니다. 그런데 그 일적인 가치, 자신에 대한 가치에 대한 인정은 다소 좀 하락 중인 상황입니다. 첫 번째 날짜부터 술, 해자축, 임묘진 이렇게 흐름이 보이는데요. 월요일은 관대지 환경에 신금이 놓이고 화요일은 목욕지 환경에, 수요일은 장생지 환경에, 목요일은 양지 환경에, 금요일은 태지, 토요일은 절지, 일요일은 임묘지 환경에 이렇게 각각 놓이게 됩니다. 자, 지금 월요일 같은 경우는 관성에 해당하는 화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어서 관고지 환경제가 조성이 되고요. 목요일은 금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그리고 일요일 같은 경우는 식상에 해당하는 수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식상고지의 환경이 같이 조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에는 10월 24일 경술일, 가까운 사람 때문에 본인이 지인이나 가족 때문에 곤란한 상황에 놓일 수가 있겠습니다. 화요일 10월 25일 신의 일은 가족이나 또 지인, 친구 이런 분들의 거짓말, 다소 가식적인 어떤 태도, 이 거짓말 때문에 본인이 상처를 받을 수 있는 날이에요. 뭐 바람이나 외도도 포함이 되겠죠. 10월 26일 수요일 임자일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일을 드디어 새로운 역할, 새로운 일에 대해서 통보받거나 부여를 받게 되는 긍정적인 날입니다. 목요일 10월 27일 개축일 같은 경우에는 한층 성장한 이 신금일간의 실력을 주변에 인정을 받게 되는 날입니다. 신곡을 발표한다거나 연예인 같은 경우 새로운 작품에 대한 제작 발표회 같은 날도 목요일에 잡힐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금요일 10월 28일 갑인일 같은 경우에는 포기했었던 일과 관련해서 내가 포기했거나 내려놨던 일에 대한 새로운 희망이 생기는 날입니다. 이제 주말 토요일 10월 29일 을묘일의 경우는 이성과 크게 이별을 할 수 있는 이별운이 들어와 있고요. 또는 계획이 없었던 소비, 지출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일요일 10월 30일 병진일은 전혀 상관없는 내가 한 잘못도 아닌데, 예를 들어서 길을 가는데 어떤 잘못된 진입을 하는 차를 피하려고 하다가 2차 사고를 유발하는 차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상관없는 오해를 받게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일 때문에 당분간 좀 곤란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일요일에는 사람들과 거리두기가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흐름을 살펴봤고요. 재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땡스 버튼을 통한 후원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운영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임수로 넘어갈게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임수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수도 무토라고 하는 에너지에게 영향을 크게 받는 주간인데요. 이번 주간에는 개인 시간이 없을 정도로 자신을 잘 돌보기 어려워지는 정도로 아주 바쁩니다. 그런데 정신없이 바쁘기 때문에 생각이 또한 많아지고요. 그리고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시는데 이 중요한 역할이 대체 불가라는 점이 좀 어떻게 보면 좀 겁이 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뭐든 적당히 해야 되는데 너무 본인 중심으로 돌아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대체 불가입니다. 다른 사람이 이 역할을 대신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임수 자신은 상당히 좀 괴로울 수 있어요. 첫 번째 날짜부터 이렇게 흐름이 술, 해자축, 인묘진 이렇게 끊을 수가 있는데,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임수가 관대지 환경에 놓이고요. 화요일은 걸록, 수요일은 제왕, 목요일은 쇠지, 금요일은 병지, 토요일은 사지, 일요일은 임묘지 이렇게 임수가 놓이게 됩니다. 월요일에 술토라는 환경지는 재성에 해당하는 화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어서 재고지 환경지에 조성이 되고요. 그 다음 목요일에 이 축토라는 환경지는 인성에 해당하는 금의 입고가 이루어져서 인성고지의 환경이, 그리고 비로소 진토라고 하는 이 환경지 일요일에 들어오죠. 수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환경지가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월요일은 24일은 처음 생각과는 다르게 일의 결과가, 이 결과 자체가 다소 꼬일 수가 있습니다.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 다음 화요일 10월 25일은 신의 일인데 꽤 괜찮은 실적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아 역시 임술관이야 라고 인정을 받게 됩니다. 이제 10월 26일 임자일 이때는 주변 사람들과 뜻밖의 생각지 못했던 기싸움을 하시게 될 확률이 있습니다. 어떤 상속에 대한 부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지분에 대한 싸움일 수도 있습니다. 10월 27일 목요일 개축일 같은 경우에는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도움을 받게 됩니다. 이제 금요일 10월 28일 갑인일은요. 건강 문제가 이슈로 떠오를 수가 있어요. 본인의 건강 문제이고 하고 계신 일에 제동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토요일 10월 29일 을묘일은요. 생계와 관련해서 먹고 사는 일과 관련해서 생각이 상당히 많아지는 날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고민이 많이 생기실 거고요. 마지막 날 10월 30일 일요일은 병진일인데 주변 사람들에게 본인이 의지를 많이 하시게 될 겁니다. 또한 활동 자체가 제동이 걸리고 막히게 되기 때문에 몸이 자유롭지가 못한 하루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흐름을 한번 살펴봤고요.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땡스 버튼 통한 후원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자 이제 개수일간으로 넘어갈게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개수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수일간도 무토에게 영향을 크게 받는 주간인데요. 우선 상승하는 주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승하고 발전하고 보상을 받는 주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정권입니다. 이번 주간만 그렇습니다. 첫 번째 흐름부터 살펴봤을 때 월요일에 경술일부터 해자축, 인묘진 이런 흐름이 보이는데요. 월요일 10월 24일 경술일은 개수가 쇠지 환경에 25일 화요일 재왕지, 개수가 재왕지에 수요일은 걸록지에 목요일은 관대지에 금요일은 목욕지에 토요일은 장생지에 마지막 일요일은 양지 환경에 이렇게 개수가 놓입니다. 월요일 술토 같은 경우에는 재성에 해당하는 화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기 때문에 재고지 환경지가 조성이 되고요. 목요일 축토 환경지는 인성에 해당하는 금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기 때문에 인성고지가 조성이 되고 마지막으로 일요일에는 진토라고 하는 환경지에서 수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월요일에는 우선 경술일이라서 고생했었던 일의 일부를 상당수가 보상으로 보상 체제로 들어오게 됩니다. 현금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 사람들에게 섭섭했던 일들이 누가 이제 통화로 그동안 미안했었다 이렇게 화해를 요청하기도 해요. 그래서 월요일에는 마음이 좀 누그러지는 일들이 많이 생길 것 같고 웃다는 개수분들께는 보상이 들어온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요일은 10월 25일 신의 일이기 때문에 작은 것을 포기하고 큰 것을 밀어붙이는 날로서 많은 것들을 내려놓게 됩니다. 이 부분도 추진력이 생기고 또 이 과정에서 좀 고단하겠지만 어쨌든 결과 자체는 강하게 밀어붙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날도 좋은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월화 다 그런 흐름이고요. 그 다음 수요일 10월 26일 임자일 같은 경우에는 연달아서 자신감을 강하게 회복하는 흐름입니다. 목요일 10월 27일은 개축일입니다. 이날은 신중하지 못한 주변 사람들의 말 때문에 친구나 지인이 되겠죠? 또는 동료도 됩니다. 이 사람들 때문에 내가 대신 상황을 수습을 해주게 됩니다. 해결사 역할을 목요일에 하게 되겠네요. 그 다음 금요일 10월 28일 갑인일은 고단한 과정을 통해서 마감을 겨우 맞추게 됩니다. 밤을 샌다던가 야근을 하신다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과 협력, 협업을 통해서 겨우 마감을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 토요일 10월 29일 을묘일이죠. 자신이 찾던 환경을 드디어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회사일 수도 있고 새로 뿌리를 내리고자 하는 사업장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주거지일 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10월 30일 일요일은 병진일이죠. 집중이 상당히 잘 되고 신중하게 사람들과 화합을 하시게 되는 날로 보내시게 될 겁니다. 친목 모임을 하시거나 가족들 간의 오랜만에 만남을 진행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흐름을 살펴봤고요. 부족하지만 긴 영상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상담 신청 원하시는 분들은 제 고정 댓글을 꼭 봐주시고요. 혹시 발견 못하셨다면 채팅창에도 상담 신청 링크가 있으니까 꼭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요. 역시 이제 11월 달에는 11월 전체 기둥 달력
이번 달에도 예비가 이제 되어 있습니다. 준비해서 업로드 해놓을 것이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회원 공개로 제가 공개를 할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 각자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주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